자,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하겠습니다. 여러분 푸시고요. 이 항상 이 관계사 파트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뭐가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이론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문제풀이 부분에서 특히나 조금 어려워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문제풀이 부분이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중상 수준 치고는요. 근데 제가 조금 욕심이 좀 과했군요. 네. 그래서 한번 일단 기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자, 관계부사. 지난번에 관계대명사와 이제 비교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관계대명사가 기본적으로 똑같이 이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대명사가 결합된 형태라면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가 결합된 형태이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 앞에도 역시나 명사, 즉 선행사가 나오는데 종류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네 가지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부사 뒤에는 관계대명사와 다르게,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가장 중요했죠. 자,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온다. 근데 역시나 선행사, 명사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로 뭐뭐 하는 으로 해석한다. 자, 이 두 개는 어떻습니까? 관계대명사와 똑같죠. 그렇죠? 관계대명사와 똑같은데 차이점이 뭡니까? 요겁니다. 요거.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온다는 거. 그래서 이걸로 구별을 해야 된다. 그 제가 뒷부분을 아까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쓰신 분들에 따라 다른데 항상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에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럼 뒷문장을 항상 보고 판단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뒷문장이 완전하면 관계부사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알겠죠? 자, 그리고 관계부사는 격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데 단 the way가 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how랑 함께 쓸 수 없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사실은 배웠었어요. 근데 이 관계부사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 이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은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in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in이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야. 즉 이때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자, 전치사가 앞에 오면 뒷문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 때문에 불완전했었는데 얘를 앞으로 빼냈으니까 당연히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구조에서는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에 that을 쓰고 싶다면은 앞에 있던 전치사를 뒤로 보내야 된다 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의 종류 4가지 그리고 이거를 갖다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바꾸는 것 해갖고 이렇게 종류를 썼었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문제풀이 부분이죠. 자, 1번은요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틀리라고 된 문제예요. 사실은요 1번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일단 앞에 many situations 하고 나왔거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where라는 녀석은 앞에 장소에 관련된 이제 보통 이제 선행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situation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죠. 상황.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관계부사 where가 관계부사 4개 중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where 앞에는요 정말 물리적인 장소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죠. 상황. 상황에 관련된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명사가 만약에 play라고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냥 놀이잖아. 놀이. 근데 이 play라는 녀석이 나왔을 때도 관계부사 where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 놀이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떤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관련된 표현이 나와도 우리가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가? 뒷부분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께서 부모분석 정도는 그래도 잘 하셨겠지만 이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가 조금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have to라는 조동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pp라는 수동태가 나와 있죠 지금. 그렇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수동태에 나오면 완전한 문장이라 생각하면 편해요. 수동태가 나오면 알겠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수동태가 나오면 완전한 문장이다.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전에 영작 시간에 수동태를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맞죠? 근데 한번 잘 기억해보자. 자,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3형식 문장을 우리가 수동태로 바꾸면 주어에 비동사의 pp에 그리고
by의 목적격이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수동태 문장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위의 문장은 삼형식 문장이거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와 동사만 나와 있는 일형식 문장이 됐어요. 전치사의 명사는 뭐 목적어나 이런 게 아니니까 얘는 그냥 수식어죠. 수식어. 그러니까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주어 동사 수동태만 나와 있고 by 목적격은 생략된 거예요. 따라서 목적어가 원래 안 나오죠. 수동태 지금 보시다시피 그죠? 그래서 얘 자체가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다. 즉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 where를 쓴 게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2번 틀린 사람은 진짜 반성해야 돼. 어? 이거 겁나 쉬운 거고 이건 중3에서 나오는 거야, 이 자식들아. 어? 봐봐. 앞에 the way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관계부사 how를 쓰면 된다. 이렇게 푼 사람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지금 얘는 관계부사냐 관계대명사냐 문제잖아. 근데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고 풀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뒷문장을 보고 풀어야 됩니다. 뒷문장을 보고 뒤를 봤더니 주어 나왔고 deal with or treat 동사 나왔고요. others 목적어까지 나왔어요. 따라서 뒷문장이 완전하다까지 우리가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시작해야 돼요. 앞에 the way 나왔으니까 관계부사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 which는 일단 주어답게는 안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인데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관계부사 how를 쓰겠지만 지난번에 뭐라 했죠? the way와 how는 함께 쓸 수 없다. 아까 개념 테스트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어간 s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 말고 하나 더 가능한 답이 있는데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 뭘까요? 맞아요. in each입니다. in each. 좋아요. how를 in each라는 형태로 바꾼 거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안 써놓은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도 좀 틀린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개념 테스트에서 나왔던 건데요.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어떠하다?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여러분이 좀 이 근거를 작성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몇몇 분들을 검사를 했을 때 이 근거에다가 뭐라고 써두셨냐면 전치사 뒤에는 that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냐면은 정확하게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다가 정확한 말인 거예요. 왜냐면 that이라는 녀석이 관계대명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치사 in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근데 뒤에 that이 나왔어. 그럼 전치사 뒤에 that 나왔으니까 틀리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잘 봐봐. in이라는 거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봐야겠죠, 명사. 근데 우리가 전에 관계사 배우기 전에 접속사 배웠었거든요, 접속사. 근데 접속사 중에서 이 that이라는 녀석이 명사절의 역할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있었어요. 그럼 잘 봐봐. 이 that 덩어리가 뒤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는데 지금 that이라는 덩어리, 즉 명사 절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 that이 틀린 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제대로 나왔으니까.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치사 뒤에 that을 못 쓰는 경우는 관계대명사 that일 때 못 쓴다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that일 때. 아시겠죠?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that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특히 고등부에서 이 문제가 잘 나오는데 in 다음에 that 이렇게 밑줄 이렇게 나오고 여기 밑줄을 쳐놔. 그럼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 that 안 돼. which 써야 돼. 이랬다가 틀리는 거예요. 이랬다가. 이거를 학교에서도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헷갈린다는 거.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거를 쓸 때는 지금 저도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구조로 썼는데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다라고 저는 써놨어요. 알겠죠? 무조건 that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전치사의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뒤에 어떤 문장 나온다? 다시 한번 완전 불완전? 어떤 문장? 어떤 문장? 빨리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전치사의 관계대명사가 완전한 문장. 네.
죄송합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아까 개념에서도 나왔었는데 원래 이 전치사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원래 여기 있었어. 그럼 by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되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된 거죠. 관계대명사만 있을 때는. 근데 전치사를 앞으로 빼냈으니까 뒤에는 얘 때문에 불완전했었는데 얘가 앞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돼야 된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봐봐.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관계부사를 어떻게 쓰기로 했었어요?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바꿔 쓰기도 했었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당연히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 개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우리 오늘은 그 다음 진도를 한번 볼게요. 영작 교재. 우리가 마침 지난 시간에 또 관계부사를 배우기로 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관계부사 커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화면만 저는 끌게요. 여러분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마침 우리가 지난번에 문법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연결되니까 이제 똑같은 걸 한 번 더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계부사에 대한 개념 설명은 생략할게요. 우리 바로 엊그제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자면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이 주어를 수식하면 주어 관계부사절의 어순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지금 주어 플러스 관계부사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우리 방금 전에도 데일리를 했지만 관계부사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근데 이 명사는 당연히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단원에서는 주어인 경우만 한번 살펴보자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유닛 2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문장 구조를 제가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빈 공간에다가 좀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연히 일단 주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관계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 뒤에는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뒤에 동사가 나오는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뭘 설명드렸었냐면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게 이 주어를 꾸며주는 거다. 이거를 설명드렸었어요. 기억나요?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다? 중간에 있는 게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 주어와 동사 사이에 관계부사절이 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덩어리가 요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관계부사는 뭐뭐 하는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과로하는 주어는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뭐뭐하는 주어가 뭐뭐하다. 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예문을 볼게요. 여기 예문을 잠깐 보시면 The city라는 주어가 나왔고 is라는 동사가 나와있어.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관계부사의 완전한 문장. 아까 설명드렸던 거 마침 나왔네요. was born이니까 수동태잖아. 수동태면 뭐라? 완전한 문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쌤이 쓴 거랑 똑같죠? 그렇죠? 주어 동사 사이에 관계부사 완전한 절이 껴있다. 해석은 뭐뭐 하는. 자, 그러면 the city, 도시인데요. where I was born. 내가 태어났다가 아니라 내가 태어났던 이렇게 니은자 받침으로 끝나면 돼. 해석할게. 알겠죠? 내가 태어났던 도시가 is by the sea. 그 바다 옆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이제 관계부사를 이용해 두 문장 연결하기도 있는데요. 자,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한 번 더. 자, 봐봐. 이 과정을 좀 잠깐 보자면 the city is by the sea. 자, 그 도시가 바다 옆에 있는데 I was born there. 내가 그곳에서 태어났대. 그럼 여기서 there가 가리키는 곳은 당연히 the city가 되겠죠. The sea. 그렇죠? The sea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내가 그곳에서 태어났으면 뭐 내가 뭐 아틀란티스에서 사는 사람이고 내가 뭐 바다에서 태어나.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도시가 돼야 되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일단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접속사 and와 접속사 and를 써서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nd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there라는 녀석을 없애볼게요. 그럼 접속사와 부사를 없앤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이 남아있는 문장이 있어요. 남아있는 문장. I was born. 이걸 어디다가 써야 돼요? 공통이었던 녀석. 뒤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대로 뒤에 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공통이었던 녀석 뒤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I was born이 the city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관계부사 where를 써준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은 여기서 there라는 녀석은 결국 뭡니까? 뭐랑 똑같습니까? In the city 이거랑 똑같죠? 그쵸? 그 도시에서 여기서 the city라는 말이 겹치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n it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맞죠? 대명사로 바꾼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there가 아니라 in it이라고 한번 나왔다고 쳐보자. In it. 그러면 and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 it을 없애볼게요. 그러면 접속사와 대명사를 없앴으니까 관계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The city. 그 다음에 the city.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장. I was born in까지 써야지. I was born in. 그 다음에 남는 게 is by the sea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에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관계대명사 which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in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이 in을 이렇게 which 앞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맞죠? 아까 배웠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in it라는 형태로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버전이 여기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관계부사에 대한 기본적인 거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 거 관계부사의 종류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when, where, why, how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와 더불어서 좀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까지 함께 설명드릴게요. 자, 보자면 이 그가 떠난 날은 토요일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날은 토요일이었다. 지금 얘만 나와 있죠. 날은 토요일이었다. 그럼 지금 빠져 있는 게 그가 떠난 날이 되는 거죠. 그가 떠난. 그럼 그가 떠났다 이거를 쓰면 되는데 자, 날이잖아. 선행사가 날이니까 시간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관계부사 when을 써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순서대로 주어, 동사를 쓰면 되는 건데 주어는 그가니까 he를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떠났다 쓰면 되니까 leave의 과거형 left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회의가 열린 센터는 굉장했다. 지금 써 있는 거를 보시면요. 센터는 굉장했다. 얘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빠져 있는 게 회의가 열린 이걸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회의가 열리다거든요. 회의가 열리다. 여러분 회의가 열리다라는 말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선생님 완전한 문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회의가 열다가 아니라 회의 입장에서는 열려지는 거잖아. 그렇죠? 개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동태로 쓴 거죠. 수동태로. 맞나요? 회의가 열다가 아니라 회의가 열려진 거니까. 제가 오늘 벌써 세 번 얘기하네요. 수동태 넣으면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럼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 부사를 써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센터는 장소이니까 우리가 wher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회의가 열렸다. 주어 동사 순서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the meeting 회의가 열리다. 자, 우리가 회의가 개최되다라고 할 때
그 개최하다라는 단어를 홀드라는 단어를 써요. 홀드. 그래서 홀드를 쓰면 되는데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열리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를 써야 되거든. 비동사의 PP로. 자, 그런데 여기 시제를 보면은요. 굉장했다라는 거 보이세요? 굉장했다? 여기 과거형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얘도 맞춰서 과거형으로 써 주셔야 됩니다. Was a PP형 held. 이렇게 써 주면 완성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회의가 열렸다가 아니라 회의가 열린 센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공했던 이유는 명백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들이 성공했다라는 게 이유를 꾸며주고 역시나 명백하다가 보어 동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성공했다 주어 동사 나왔는데 그럼 얘는 뒤에 목적어를 받을까 안 받을까? 또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성공하다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뭐를 성공하다. 그들이 성공했대요. 자, 우리가 성공한다라고 말할 때 뭔가 뒤에 뭔가를 덧붙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뭐를 성공하다라고 안 하고 그냥 걔네가 성공했어.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뭐뭐를 성공했어. 라고는 이제 보통 잘 얘기 안 하죠. 그래서 그들이 성공했다라는 말 자체로 완전한 문장, 즉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 부사를 써야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유를 말하는 거니까 관계 부사 why를 쓰면 되겠고 주어 동사 그들이 그 다음에 성공했다인데 했던이라고 나왔어요. 했던 과거 시제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succeeded로 써주면 됩니다. succeeded 됐죠? succeed에다가 ed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너가 그것을 하는 방법은 매우 창의적이다. 자, 그럼 역시나 방법은 매우 창의적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얘는 수식어고요. 그럼 남는 게 중간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얘는 진짜 정직하게 너가 주어 나왔고 그것을 목적어 나왔고 하는 동사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한 문장 나왔죠. 역시나 관계 부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how랑 the way를 함께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how를 빼고 쓸 겁니다. how를 빼고.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나씩 쓰면 돼요. 너가 한다 그것을.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you, 너가, do, 한다, he, 그것을 그대로 쓰면 되죠. 됐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에다 뭘 써도 된다? 이니치를 써도 돼요. 이니치.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니치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The way 대신에 how를 써도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아래 나와있는 버전입니다. How you doing?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자,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이 정도면? 자, 그러면 다음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 여기에서 몇 개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몇 가지만. 여기에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관계부사를 써라 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가 좀 아쉬워요. 관계부사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니네 머릿속에는 when, where, why, how 이것밖에 머릿속에 없는 거야.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관계부사가 아니라 관계사를 써라 라고 했으면 좀 더 좋은 문제이지 않았을까. 좀 이런 아쉬움이 드네요. 그래서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관계 부사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푸느냐? 장소네 where, 시간이네 when 이렇게 풀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 주어가 나왔잖아. 그러면 동사를 찾아보세요. 그 동사가 어디냐면은 여기 used to 동사 원형도 있고 여기에도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멀리 있는 놈이 동사예요. 멀리 있는 놈. 여기 is close입니다. 됐어?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게보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렇게 꾸며준다. 그래서 이 구조입니다.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다 그 문제예요. 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the first time 주어 하고 나왔는데 여기 met이라는 동사도 있고 is라는 동사도 있죠. 그렇죠? 근데 met이라는 동사는 I랑 짝이잖아. 그러니까 요 놈이 진짜 동사가 되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요렇게 꾸며주는 거죠. 다 똑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괄호 안쪽만 살펴봤을 때 I used to play. 내가 놀곤 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관계, 부사, wher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줄게요. 선생님, I used to play 했을 때 나는 이게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구분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봐봐. 다시 한번 써보자면 the car 지금 쌤이 이렇게 썼어요. Where I used to는 잠깐 뺄게요. 그냥 play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썼어. 그러면은 과거형으로 쓸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play soccer 뭐 이런 말 쓰잖아요. I play soccer. 나는 축구를 한다. 그럼 여기서의 soccer는 뭐예요? 목적어죠. 그렇죠? 그러면은 play 뒤에 목적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불완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대부분의 동사는 이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될 수 있거든요. 즉 뒤에 목적어를 받는 동사일 수도 있고요, 목적어를 안 받는 동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니네가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거를 알려줄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잘 봐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덩어리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해하려면 지금 여기에서 play가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목적어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얘가 해야 되거든요. 이 덩어리가. 자,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까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좀 쉽게 써볼게요. 쉽게. 만약에 the man whom she loves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썼어. 우리가 평범한 관계대명사로. 그럼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지금 그녀가 사랑하다 뒤에 뭐가 빠졌어?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렇죠? 그럼 그 목적어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하고 있는 거죠. 얘가 목적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이름은 다시 한번 관계 대명사거든요. 대명사. 대명사니까 명사를 대신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대신하는 명사가 누구예요? 당연히 선행사인 the man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잘 봐봐. loves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근데 그 목적어의 역할을 얘가 하고 있어. 근데 얘가 누구냐면 얘야. 결론적으로. 됐어? 그럼 결국에는 she loves 뒤에는 뭐가 빠져있다? the man이 빠져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the man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라고요. the man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면은 그녀가 그 남자를 사랑한다. 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요 문장을 보면 어떠냐면은 똑같이 적용해볼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where가 아니라 얘를 위치라고 써.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play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죠. 그럼 이 목적어의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 거고 얘를 대신하는 거는 the park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the park를 여기다가 여러분이 집어넣어 보세요. 자, 나는 공원을 놀았다.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the park가. 이해돼요? 그러면은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얘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구나. 따라서 우리가 관계부사 where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play의 목적어를 쓰는 게 아니라 play의 뒤에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다른 버전으로 제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the park 하고 그 다음에 I played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다시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잘 봐봐. 공원이고요 내가 놀았대요. 그럼 우리가 공원을 놀았다가 아니라 공원에서 놀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공원에서 놀았다. 그럼 에서라는 말이 있어야겠죠. 에서. 그 에서가 뭐예요? 인이에요. 인. 되니? 그러면은 인 다음에 이시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내가 그곳에서 놀았다예요. 맞죠?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공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접속사와 대명사를 날려버리면 관계 대명사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되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관계 대명사니까 어떻게 나왔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네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앞으로 빼서 이니치가 될 수도 있다. 되니? 그러면 사실 2번에 대한 정답은 저기 어디였냐? 1번에 대한 답은요 where도 되지만 in이치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정답이 관계 부사를 쓰라고 했으니까 where만 이제 일단
답으로 쓴 겁니다. 자, 2번도 똑같아요. 2번은 대놓고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지금 뒤에 3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관계부사 when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우리가 관계사 파트에서 이제 약간 어법에 가까운 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영작에 가까운 부분을 볼게요. 얘는 영작은 아니지만 어떻게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알아보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볼게요. 자, 여기에서 봐봐. 여기 주어 나왔고 여기도 동사 있고 여기 동사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동사 체크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 사이를 묶었는데 봐봐 얘들아. 앞에 시간이니까 when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뒷문장을 봐야 된다. 뒷문장. 자, 내가 태어났다 나왔는데 in이 나왔네? 불완전하잖아. 그러면 when이 아니라 뭘로 써야 돼? 뭘로 써야 돼? 채령아 뭘로 써야 돼? 다시 얘기했는데 다시 봐봐. 주어 나왔고 was born 동사 나왔어. 근데 in이라는 불완전한 형태가 나왔네. 그렇죠? 근데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형태가 나와있잖아. 그럼 이건 일단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올바르게 고치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 관계부사가 아니라 뭘로 써야 돼? 아니 왜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하랑이 한번 얘기해봐. 뭘로 써야 돼? 내가 언제 틀렸다고 뭐라 했어요? 인이치. 아, 근데 인은 여기 인이 있으니까. 여기 인이 있잖아. 그럼 인이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위치로 쓰면 돼요. 그냥 위치. 알겠죠? 그냥 위치. 이제 하랑이가 말한 거는 여기다가 위치를 쓰고 인이 이제 앞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 인이치가 되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몇 개를 좀 같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2번을 볼게요. 2번. 자, 앞에 또 universally 주어 나왔어. 자, 동사 찾아보자. majored가 동사인데 얘는 I랑 짝이죠. 그러니까 얘 아니고요. 뒤에서 찾으면 여기 is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중간을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묶었어. 자, 그럼 이 안쪽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여러분 major가 동사로 쓰이면 혹시 뭔지 알아요? 동사로 쓰이면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은 이게 주된, 주요한 이런 뜻이거든. 그 야구에서 메이저 리그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대충. 그래서 메이저라는 게 약간 이제 메인이야, 메인 이런 뜻이에요. 근데 동사로 쓰이면요, 내가 이거를 메인으로 한다라는 거거든요. 메인으로 한다. 내가 영어를 메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전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전공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전공으로 했어요 영어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 쓰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3번도 한번 해보죠. The summer vacation. 자, 여기 주어 나왔습니다. 자, 동사 찾아야 돼요. visited 나왔는데 we랑 짝이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was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during which we visited Alaska. 자, we 나왔고 visited 나왔고 Alaska 나왔고 완전한 문장 나왔네. 그럼 앞에 뭘 써야 돼?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데, 근데 관계 부사 대신에 뭘 썼어요? 전치사의 관계 대명사를 썼네요. 그렇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전치사의 관계 대명사 나와도 역시나 뒤에 완전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during which도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누가 보더라도 틀렸죠? 일단 reason 나왔는데 how 아니잖아요. reason 아니라 how 아니라 why라고 써야겠죠. 일단은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왜냐면 뒤를 살펴봐야 됩니다. reason 주어 나왔고 was 동사 나왔어. 중간에 있는 게 이렇게 꾸며주는 거다. 자, 안쪽을 살펴봤을 때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보어 나왔고 완전한 문장 나왔네.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관계부사 써야지. 그럼 관계부사 뭘 쓸까? 이유를 말하는 거니까 why를 써야겠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단순히 이유 나왔으니까 why 이래 버리면 안 된다고요.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제가. 됐나요? 자, 그래서 관계부사, 이 관계부 파트가 사실 파트도 되게 많고요. 좀 여러분이 어렵게 이제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공통되는 것들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관계사 딱 봤을 때 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잖아. 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 관계사 공부할 때. 어 맞아요. 부모분석이에요. 부모분석. 그러니까 내가 부모분석을 제대로 못하면 이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나 관계 부사를 써야 되나 이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사 파트는요 부문분석이 생명이에요. 부문분석이. 근데 여러분 그 저기 뭐야 고등부 가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그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있는데 그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는요 정해져 있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쫙 정리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프린트로 딱 이렇게 줬었어요. 거기에서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우선순위를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이렇게 3순위까지 딱 적어주는데 좀 자주 출제되는 우선순위에서 2순위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게 관계사예요. 관계사. 그러니까 고등부에서요. 맨날 나와요. 맨날. 학교 상관없어요. 무조건 나와요. 관계사를 안 내는 학교는요. 교육청에 신고해야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제 중요하고 너무나 잘 나오는 녀석이 바로 이 관계사라는 녀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계사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부문분석을 잘해야만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문분석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거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작이 나오는 건데 자, 몇 개만 쌤이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C에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 2번이 조금 길어 보이네요.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 C의 2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나가 이곳에 온 이유는 분명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이유는 주어 나왔고 그다음에 분명했다는 분명한이라는 형용사와 뭐뭐였다라는 비동사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분명한이라는 보어와 뭐뭐였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덩어리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쪽을 살펴보면은요. 너나가 주어 나왔고요. 왔다라는 동사 나왔고요. 이곳에는 수식어죠.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영어로 써 봅시다. 주어를 항상 먼저 써야 되니까 주어, the reason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너나가 왔어 라는 말로 의미 전달이 충분히 되죠. 너나가 뭐뭐를 왔어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너나가 왔다 라는 말로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란 뭘 쓴다? 관계, 부사, Y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어 동사를 쓰면 되는데 자, 주어 같은 경우는 너나가 하니까 너나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왔다. 자, 왔다니까 우리가 came. 남는 게 이곳에가 here가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나머지 분명했다. was clear. 뭐 이렇게 쓰면 되는 또는 was obvious. 뭐 이런 표현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같이 볼까? 3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자, 그러면 방법은 주어 나왔어. 그 다음에 간단하다도 똑같아요. 간단한이라는 형용사와 이다라는 비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보어 동사가 됩니다. 중간에 껴있는 아주 이건 이제 부사죠. 부사. 자, 그러면은 방법을 꾸며주는 게 지금 요 덩어리가 방법을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죠? 그럼 안쪽을 한번 또 살펴볼까? 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다 나왔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될까? 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the way로 쓰거나 how로 쓰거나 아니면 the way in each로 쓰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무거나. 저는 그냥 가장 평범한 the way로 쓸게요. the way로. 잠깐만요. 조건이 혹시 있나? 관계부사를 쓰라고 조건이 있었네요. 그럼 how로 쓸게요. 자, 그럼 the way를 안 쓰고 how만 썼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어를 쓸 거예요. 내가 주어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 해결했다. 해결했다니까 solved.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니까 this proble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이 was very simple 이렇게 쓰면 되겠죠. is very simple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원래 앞에는 the way라는 녀석이 나와서 이 덩어리가 꾸며줘야 되지만 하지만 the way와 how는 함께 못 쓰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대략적인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거, 그리고 또는 영작하는 거 봤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관계대명사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주고 중간에 있는 녀석을 하나씩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해서 우리가 순서에 맞춰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유닛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까지 본